정부가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를 조금 낮추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.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 넘게 이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우선 오는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됩니다.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에 20%, 3억 원 초과 구간에 25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주주들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. 정부는 전체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%인 30만 명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걸로 추산했습니다.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%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됩니다. 손실 2월 공제도 3년간 허용됩니다.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. 2022년 0.02%포인트, 2023년 0.08%포인트 등 두 번에 걸쳐 0.1%포인트 내려갑니다. 주식 투자자의 상위 5%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. 정부는 다음 달 말 금융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